2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못하고 있어 지금. 와 대박. 와 대박이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너무. 아 근데 저는요 그러면. 아니 우리 장윤아 씨가 남편 방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이제 아이 빼버렸네. 지금 바 있잖아. 미니 바 있잖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와, 네. 어머야 대박이다. 야.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앞에 뷰를 다 가리고 있는 2층 와, 침대가 대박이다. 있었고 쓰지도 않는 책상 밑에 있었고. 맞아.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벽지가? 벽지를 다 가리니까 놀랐어요. 너무 예쁘다. 그때 애들이 다 블루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블루, 둘 다 블루를 좋아해요. 핑크 자.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죠, 이 집에? 장영란 씨. 저밖에 없어요. 장영란 씨 혼자 있었어요. 제 취향으로 다 꾸몄는데. 이 방의 이름을 십전대부탕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예로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잠이 보약이다. 아이고, 잠이 보약. 아이들한테 진짜 안락한 잠자리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방에서 잠자는 아이들은 십전대부탕을 먹은 것보다 더 좋은 보약을 좋다. 먹는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십전대부탕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기가 부족하다, 여자들은 이제 혈이 부족하고 어혈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십전대부탕은 말 그대로 기혈 쌍보약이에요. 그래서 이 저는 맨 처음에 십전대부탕이었을 때 남매들, 그러니까 남매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그래서 음양 조화롭다 그래서 저는 십전대부탕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이미 아셨구나. 전혀 몰랐는데. 야 역시 야,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구나. 와 그 깊은 뜻까지 다 이미 간파를 하시고. 아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두 분이 이 두 남매의 각자 방은 만들어 주셨는데 한 번도 둘이 한 방에서 재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못 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떨어뜨리기 좀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딸이 큰 딸이 처음에는 좀 유치원 다니면 친구들이 그랬대.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니까 자기가 자겠다 밖에 자보겠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언제 우리 딸님이 안 그래도 뭐 어차피 또 2, 3년 지나면 아빠 문 열지 마 출입금지 써놓을 건데 막 귀신 나온다고 거짓말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지우야 귀신 나 막 이런 거야. 지우 방에다가 그랬더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애 울면서 무섭다고 온 거야. 머리로는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남매의 방을 구성하면 좋은 게요. 이게 영란 씨 댁만의 특별 차분법이에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방에 가라 이러면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가라, 맞아. 너희들이 같이 자라 하고 이렇게 남매 방을 꾸미면 외롭지 않죠. 맞아. 그래서 맞아. 둘이 재우고 옆에서 책 좀 읽어주시다가 맞아. 스르륵 잠이 들면 나가시면 되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아, 지금 연년생이고 약간 상대를 달라도 같이 저도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남동생하고 2년 차이거든요. 같이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먼저 독립을 하고 동생이 나중에 또 잤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이 좀. 지우랑 준우가 여기 딱 누워서 정말 숙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매방을 꾸몄습니다. 와 진짜.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저는 사실은 내에서 쭉 자면서 애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남편은 저 끝에서 자고 나도 끝에서 거의 쪼그르다시피 자거든요. 수면을 못 취하죠. 수면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서 한번 자자. 어떻게 셋째? 어머 그래 그래 같이 입고 아 여기는 아 지우 양말 네 아 이렇게 아이들의 옷이 사실 아.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아, 아. 야 너무 예쁘다. 야 웬일이야. 아 여기는 이제 지우. 아이고 그러네. 어머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겠다. 그럼 애들이 자기 공간이 있으니까 옷도 잘 이렇게 벗어져 잘 냅두고 하겠네요. 여기 잠자리 독립뿐만 아니라 정리 독립도 시켜야 돼요. 정리를 못해. 애들이 벗으면 막 그냥 이렇게 바닥에 다 던져버려요. 정리가 온전히 영란 씨 혼자 혼자였어요. 혼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 저도 조금씩 거두긴 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족이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정리할 수 있게. 그러네. 그래, 아무튼 맞아.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좀 편하게 우리도 마음을 좀 잡고 나와야 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섭섭함을 정말... 조금씩 달래세요. 그러니까요. 좀 섭섭하다. 어느 순간에 좀 섭섭하다. 더 섭섭한 빈둥지 주문도 오거든요. 섭섭하다. 아유 어떡해. 벌써 섭섭해. 어떡해. 괜찮습니다. 그러네. 영란 씨 오늘 밤부터 어머 아유 어떡해.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너무 웃긴다 여보. 왜 울어요 여보.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언제 크지 하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은 커서 방도 따로 쓰고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커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네 사실은. 아유. 당장 오늘 보면 잔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던 이거를 더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서운하고 그다음에 되게 좋으면서도 그런 복잡한 신경 때문에 좀 눈물이 갑자기 났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겠지만은 지금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니까 부모를 밀어낼 수도 있고 맞아. 그럴 때 아주 더 지금 오늘 하루 이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하루하루 만끽하세요. 아 근데 남편이 울 줄 생각 못했는데 왜 이렇게 왜 눈물이 났어요 여보? 그냥 애들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도 좀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고 아침에 딸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한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거 나를 껴안으면 되는데 왜 이래? 내가 지금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아, 오늘 밤부터 열일하셔야 네, 돼요. 바쁘네요. 이 섭섭한 마음을 딱 없애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한번 1단계 한 발짝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가야죠. 네, 저희 또 아직 남은 공간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다음 공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네 가보죠. 가시죠. 아, 또 기대가 정말. 그래 여보 이게 맞는 거였어. 우리는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어. 진짜 생각지도 지금 대박 사건입니다. 우리 지우준우가 최초로 자기 방에서 둘이서 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세상에. 진짜 잠들었어요. 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씁쓸한 기분. 지우준이야 잔자 사랑해. 세상에 역사적인 날이다 진짜. 역사적인 날이야. 역사적인 날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침대 덜렁하다 했는데 뭘 변해요. 그냥 정말 침대.
그냥 와. 침대. 침대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넷이서 같이 자요. 네 명이서. 했어.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 어디 가나 했어.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 뭐야 이거. 그게 뭐예요? 그 뭐예요? 저희가 집을 정리하다가 너무 재밌는 걸 찾아가지고. 한 박대리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야 대박이다. 아니 남편이 이 뭐예요? 저한테 이제 편지를 지금 자주 쓰는데 쿠폰을 좀 주긴 해요. 아, 네. 여기 보면은 여행 상품권 네. 있어요. 그래서 에이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다음에는 이제 무한 참기권. 이게 무한 참기권은 에이 남편이 화를 낼 경우 이 증서를 제시하면 바로 남편이 깨갱합니다. 무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10회 한에 사용 가능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찾아냈대? 대박이다. 아니 여기는 사실 두 분의 말씀대로 따로 특별하게 변화를 줄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예. 저기 바깥에서 와인셀러 저는 어디 있는지 다용도실에 있던 그 와인셀러 예. 천덕꾸러기처럼 있길래 두 분이 아무래도 가끔 육태우 한잔 하실 때 맞아. 여기서 딱 꺼내서 드시게 그리고 멋진 이제 1인 예. 체어와 맞아요. 그리고 테이블이 네. 바깥에서 갈 데가 없이 막 이 테이블 너무 예쁜데 이게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사실 네. 있었는데 소중한 그 꽃에 뿌리는 물병을 네. 놓치기 분무기 냅두고 막 이랬었는데 어머 이거 뭐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예쁘다! 내가 이거 깜짝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남편이 거드셨어. 어머 진짜 층이가 있네. 항상 이렇게 아이들 진짜 재우고 나서 육퇴하고 맞아, 육아 퇴근하고 맞아. 나서 두 분이서 술잔을 기울이는 맞아요. 거 같아요. 네. 그게 아마 둘의 제일 힐링 포인트랑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맨날 둘이 자라 그러고 여기 안방에서 둘이서 이제 한잔하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제 친한 베프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자 아빠이자 뭐 동생이자 모든 게 되는 것 같아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시죠. 와 진짜 정말 아 이거 있어 마음의 치료를 해주시네. 그러니까 정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오, 우리만의 공간. 오 감동이다. 야. 아이들 독립 때문에 아까 눈물 한 바가지 쏟으셨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 독립시키고 나면은 여기서 두 분이서 이때. 네 아까 그거 편집시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 장시간에 내보낼 거예요. 네. 예.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 책 어디 그냥 구석에 박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네. 아, 그렇죠. 이 좋은 분위기 이어서 네.
또 우리 장윤아 씨가 응?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어? 들었거든요. 아. 모르셨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했어요? 네. 아 진짜 저거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왜? 남편분한테? 네네네네. 자 저의 세상에. 선물이에요. 저의 마음입니다. 뭐지? 뭐야? 사이즈가 큰데? 아 뭐야? 진짜 신발이네? 아니 진료할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막 움직이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신발 같은 거 제가 했고 한번 신어보시죠 우선간에 지압 슬리퍼를 야 이거 어우 야 이건 진짜 지압도 되고 괜찮아요? 저는 핑크 슬리퍼 나올까봐 걱정하고 이거는 진료실에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전 이게 좀 자극이 주고 네 힘쓰기 전에 네. 이거 뭐야?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편지입니다. 와. 네. 읽어주세요. 영란 씨가 네. 읽어주세요. 네. 남편 한창을 위한 이쁜이 장영란의 사랑의 서약서. 첫째,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 집에는 오로지 휴식과 힐링만 할 수 있도록 더 상냥하게, 더 밝게 남편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보 왔어요. 항상 사랑한다고 먼저 표현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는 남편에게 더 이상 수줍은 듯 내숭 떨지 않고 제가 더 먼저 다가가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표현하고 안아주고 남편의 구석구석을 온몸을 만져주겠습니다. 어머!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웬일이니? 항상 아직도 무한 사랑을 주는 남편 한창의 고마움 잊지 않고 늘 남편에게 설레임을 주려고 늘 노력하고 더 가꾸겠습니다. 두 아이보다 내 마음속에 1순위는 남편이라 다짐하며 저 또한 남편 한창에게 무한 믿음, 무한 사랑 드리겠습니다. 떨어지네요 진짜. 어머. 아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진짜 못해. 빠져들여. 잠깐 나가줘. 아이고 시키기도 전에. 아니. 고마워. 근데 정말 두 분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 아니 근데 두 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하시니까 솔직히 보는 저희가 너무 흐뭇해요. 맞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싱글들이 보면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맞아. 사랑하는 네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하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오늘 우리 장영란 씨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네. 계속 마음속으로 부럽다. 그리고 제가 그 비포 찍을 때 장영란 언니 신 너무 잘 갔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요. 네. 장영란 언니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멋진 여자 옆에 멋진 남자가 또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언니 멋지다 네. 진짜. 진짜 서로 시집장가 잘 가셨네요. 맞아. 두 분 천생연분이에요 진짜. 진짜 네. 너무 신박한 정리에서 이렇게 네. 만들어드린 이 장소에서 더욱더 키워나가시길 네. 바랍니다. 이 행복함을 고스란히 또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자, 피리야 돌아봐. 네. 진짜 오늘 축제네 축제.